안녕, 낭만을 짓고 낭만을 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3학번 라인정이야. 6평 점수는 100분 위로 99, 98, 1, 99, 97이 나왔었고 성적을 좀 잘 받은 대해서는 아무래도 짧게 준비했지만 6평이다 보니까 재수생들이랑 인수생들이 별로 안 들어와서 컷이 낮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찍은 게 좀 잘 맞아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 9평의 경우에는 100분 위로 94, 99, 1, 96, 91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6평 때 잘본 거 때문에 해이해져서 그런지 되게 성적이 떨어졌었어. 6평 때 수트가 어렵고 절대값 유형이나 새로 나온 유형들을 내가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수트 기출을 더 열심히 풀었고 그리고 수학1이나 기하 같은 경우에는 현우진 선생님의 기하 드릴, 수학1 드릴 엔제드를 풀면서 실력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어. 그래서 9평 때는 수학이 올랐는데 수학을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나머지 과목을 소홀히 한 나머지 과목들은 좀 성적이 떨어졌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과목들을 좀 골고루 하려고 노력을 했고 예를 들면 뭐 수트, 기출 어려웠던 거 모아둔 것들 그리고 엔제들이랑 모의고사를 더 풀면서 실력을 골고루 늘리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추가로 행동강령을 만들어가지고 더 대비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나는 6평을 보고 반수반에 들어갔는데 5시 50분에 일어나고 그리고 6시 반에 셔틀을 타고 7시 10분에 학원에 도착해서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들보다 1시간 정도라도 빨리 더 학원에 도착해서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버텨봤던 것 같아. 그런데 여름은 아무래도 좀 더워가지고 지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6평 때 자기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런 걸 대비하는 거를 통해서 좀 더 실력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게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수학2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껴서 수학2 문제집을 더 많이 풀고 기출도 다시 돌아보고 모의고사도 푸는 등의 노력을 더 열심히 했었어. 여름방학은 날씨도 좀 덥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모두가 해이해지기 쉬운 시간이라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충분한 시간인 것 같아. 그래서 6평 때 자기가 뭐가 부족했는지 좀 깨닫고 그리고 그걸 더 공부하면서 성적을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영어야. 내가 영어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내가 훈련했던 게 있는데 듣기를 절대로 틀리지 않는 것과 듣기 시간을 잘 배분해가지고 뒤에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거였어. 진짜 뻥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나는 18번부터 29번까지 그리고 41번부터 45번까지 듣기 시간 동안 모두 풀어놓는 방법을 노력했어. 그게 사실 듣기의 난이도에 따라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못 푸는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내가 실수하지 않는 선에서 얼만큼 내가 풀 수 있는지 찾아보는 용도로 그런 훈련을 진행했었어. 듣기 안내문이 나올 때나 듣기 문제를 풀다가 아 이게 답이다 하고 확신이 든 순간 빨리 뒤로 넘어가서 쉬운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했었어. 이러한 습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모의고사를 풀어야 형성되는 거라서 꾸준히 영어를 하는 걸 추천해. 그렇다고 모두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다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 듣기를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듣기를 다 맞는 걸 목표로 하는 친구도 있고 뭐 듣기를 정말 잘하지만 다른 거를 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좀 다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걸 잘 배분해가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단어도 틈틈이 하는 걸 추천해. 나는 아침에도 단어를 외우고 밥 먹고 남은 시간에도 단어를 외우면서 어려운 것들을 정리해두고 까먹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 남들과 다른 나만의 공부 차별점은 행동강령 노트 만들기야. 물론 우리가 모든 유형을 알 수는 없어. 새로운 모의고사가 나올 때 새로운 유형도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유형, 그리고 잘 까먹는 개념들을 더 이상 까먹지 않기 위해 그런 것들을 정리해두는 노트를 만들었어. 수원과 수트는 내가 자주 까먹는 문제 조건들을 보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써놨고 특히 기하는 내가 자주 실수하는 유형들을 적어놔서 그런 실수 유형들을 외우고 가려고 노력했어. 국어에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지문들을 보았을 때 내가 문제랑 지문에 뭐부터 체크해야 될지 써놓은 행동 강령이야.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리해두었어. 문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꼼꼼히 풀던 습관이 사라지는 것 같아 정리하게 되었어. 특히 문제의 유형도 정리를 하면서 내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도 했었어.
다음 사진은 내가 시험을 끝나고 향후 어떻게 문제를 풀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비할지 적어놓은 것들이야. 이런 피드백들은 주로 노트나 아니면 플래너에 정리해두었어. 이런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 시험에서 내가 적용해보고 스스로의 약점을 하나씩 보완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런 행동 강령을 만드니 처음 보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아 멘탈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씩 다시 읽으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우리가 고3이든 N수이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근데 특히 N수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1년을 날린다는 게 되게 아깝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를 들면은 시간을 알차게 쓰는 법,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것들 등등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특히 뭐 구경수, 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외를 또 할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해서 후회 없게, 미련 없게 1년을 정말 열심히 달려보자. 우리가 앞으로 노력하며 얻을 것이 정말 많을 텐데 입시는 그중 첫 관문이라 생각하고 잘 버텨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여기서 너희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보자. 다음 칼럼으로는 물리 공부 방법을 들고 올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안녕!